2022년 3월 7일 해운 뉴스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봄이에요, 봄. 그 기상청 기준으로 예. 봄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아십니까? 3월부터 아닙니까? 내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지요. 경칩부터입니까? 아닙니다. 과학적인 기준이 있지. 그럼 뭐예요? 하루 평균 온도가 예. 5도가 넘고 네. 그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그 다음에 없는 경우를 봄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일평균 5도가 넘은 날이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있었는데 일요일하고 오늘하고가 아마 이게 평균 온도가 5도가 안 될 거예요. 서울 기준으로. 그래서 봄이 아니고 아마 내일인가 모레인가부터 이제 5도가 넘고 그 이후로도 5도 이하로는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내일인가 모레부터 봄이다. 이건 서울 기준입니다. 하여튼 부산이나 저 여수 쪽은 이미 됐겠죠. 5도 넘고 그 이후로 일평균 온도가 5도를 안 떨어지면 봄입니다. 하나 배웠죠? 난 그 개구리 나오면 봄인 줄 알았어. 항상 이렇게 해운에 관해서도 나한테 배우고 상식도 나한테 배우고 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 설명상 그냥 3월달부터 봄이야 그러지 사람들이. 자 상하이 오림지수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새빨갛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까만색이 보이네요. 웨스트, 미국 서부 웨스트 코스트 8110포인트로 전주 대비 44포인트 올랐는데 미국 동부도 186포인트나 빠졌고 유럽은 132포인트 지중해는 85포인트 빠지고 뭐 하여튼 다 빠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지금 뭐 쑥쑥쑥 빠지는데 근데 티가 안 난다. 4700인데 아 그렇지. 옛날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2월달 그 중국 춘절 연휴 한참 진행되고 올림픽 한참 진행됐을 때 운이 막 떨어졌는데 만불이안에 안 빠졌다고. 그래도 운이 많이 빠졌다고 난리 쳤는데 다 만불 넘었다고. 물론 미국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올림픽 끝나고 물론 네. 패럴올림픽 때문에 아직 올림픽이 안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어쨌거나 뭐 올림픽 끝나고 춘절 연휴가 지나도 중국발 화물들이 예전 같지 않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분석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수요가 안 받쳐주지 않냐 뭐 그런 말도 있고 그동안에 또 너무 많이 나가지 않았냐 뭐 그런 말도 있고 하여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요가 안 따라온다. 올해 그 중국이 그 목표 경제 성장률을 5.5%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또 세계 또 뭐, 주요 연구소에서는 높다, 뭐 또 그렇게 얘기하더만. 그러니까 중국은 7% 이상이 나와야지만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6% 밑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5%까지 빠지게 되면, 상당히 큰 타격이 있는 거죠. 아니 전문가들은 뭐 더 빠질 걸로 봤던 모양이지. 더 빠지게 되면 5.5%도 뭐 많다 뭐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하여튼 뭐 중국 경제가 심각하든 말든 우리는 물량만 많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그거 하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 운임지수가. 하여간 이제 이렇게 빠지는 중인데 미국 서부는 이제 배가 없다 보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서부에 왜 배가 없다 그랬죠? 배가 없으니까 없는 거지. 왜 저한테 물어봐요? 서부 앞바다에 배들이 지금 다 잠겨 있어가지고. 잠겼어요? 그럼 건져야 되겠네. 운임 회복은 늦어지고 있는데, 네. 요 회복이라는 건 이제 선사 기준이겠지. 선사 기준? 있는데, 북미 샤시 부족이 2023년까지 예상되고 있다. 올해 샤시 수요는 45,000에서 5만 대인데, 네. 조달은 2만에서 한 2만 5천 대 정도 예상한다. 그러니까 샤시가 부족하면 북미에서 컨테이너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은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이
원활하게 안 돌아갈 것이다. 근데 컨테이너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어도 샷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샷이도 이게 항상 교체 쓰고 있잖아요. 샷이도 이거 고장나면 수리해야 되고 고장나면 수리 오래되면 바꿔야 되고 그 뭐 컨테이너처럼 리포지션이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샷이도 필요하지. 또 물량이 많이 늘면 물량이 많은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수입이 많이 되면 네. 그에 맞게 또 샷시도 공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싣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샷시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차피 서플라이 체인에 또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 여기는 안 적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물량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나갔잖아요, 미국으로. 네. 그래서 웬만한 창고로도 꽉 찼대. 진짜요? 그래서 또 이제 창고에 물건 넣을 데가 또 없다는 거야. 아니, 엊그제 뭐 크리스마스 물건 안 가가지고 뭐 고생한다고 하고 막 뭐 쓸 거 없다거든만 그거는 못 내렸어. 못 내려서 그러고. 그래서 하여간 운임 회복은 늦어지고 있지만 네. 미국 내에서는 아직도 서플라이 체인이 원활하게 안 돌아간다. 그리고 재고도 많이 쌓였다. 그렇죠. 그래서 운임 회복은 늦어지고 있지만 운임이 계속 떨어질까? 이게 좀 회의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LA하고 롱비치 항만 적체는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네. 반면에 PNW 북태평양 웨스트 그러니까 저 시애틀, 타코마, 밴쿠버 뭐 이쪽 그 다음에 US East Coast 뭐 뉴욕, 찰스턴, 서베너 이쪽, 노폭, 뭐, 이런 쪽은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LA 롱비치 항만 적체가 완화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배들이 그리 안 돼가고, 대신에 이제, 딴 데로 들어서. 북쪽으로 올라가거나, 동쪽으로 많이 가거나, 이렇게 되니까, LA 롱비치는 조금 덜한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밴쿠버, 시애틀, 뉴욕, 노폭, 사반나, 찰스턴, 이쪽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 물건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뭐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요거는 뭐냐면 아까 LA 롱비치 상황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SM 라인 예. 스케줄 내가 캡처해 온 거예요. 선빙이 뭐냐 그러면 캡산 주앙 둘불공화라는 밴데 3월 14일날 3월 13일 날 부산을 네, 떠나요. 부산을 떠나고. 근데 저 옆에 보면은 롱비치 언제 떠난다 돼 있죠? 롱비치가? 5월 1일이야. 5월 1일이네요. 50일 그랬네, 50일. 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네. 물어봤어. 아니, 이게 뭡니까 도대체? 3월 13일 날 들어간 배가, 출발하는 배가 LA에 5월 1일이라뇨? 했더니만 답이 뭔지 압니까? 뭔데요? 하도 대기가 심해가지고 오. 대기를 예상해가지고 저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잘못 적은 거 아닙니다. 아마 디스차징 기준으로는 전날일지 몰라요. 전화, 전화 좀 들어갈까. 그러니까 보통 15일 걸리잖아. 예. 13일 걸리는데 거의 35일 딜레이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네요. 근데 옛날에 뭐 두 달, 세 달 대기에 비하면 많이 준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개선된 거라고 봐야 되느냐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 참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요 다음 배가 또 3, 4일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네. 캡산 빈센트인가 뭐 하는 배가 하나 더 있어. 그게 다야. 배가 LA 가는 배가. SM 라인은. 그러니까 배가 없어 배가.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오, 그렇죠. 유가 올라가면 선사들이 또 이제, 바프, 뭐. 그냥 그 달라고. 뭐, 유가 관련된 서차지들을 또 만들어가지고 또 운임을 올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운임 회복은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지금 운임 올라갈 일만 계속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표를 내가 만들어 봤습니다. 2월 25일날 저유광유 가격이 톤당, 768.5. 우리가 보통 그 유가 얘기할 때는 배럴당 얘기하는데 네. 선박유는 톤당 얘기하는 게 좀 틀려요. 그런데 3월 3일 날 904.5달러 904.
한 10~5% 정도 이렇게 올랐네요. 일주일 만에요. 폭등을 했는데 작년 이맘때 407.5였어요. 더블 이상 지금 올라간 거죠. 네, 그러네요. 고유광류는 일반적인 버크시유는 552에서 621, 한 뭐 12~3% 정도 올랐는데 작년 동기 대비 114.5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물론 이제 절대 금액은 비슷하게 올랐어. 한 500불 정도 올랐는데 네. 퍼센트로 따지면은 뭐 대여섯 배 지금. 그렇네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선사들은 요 오른 만큼을 바프, 뭐 파프, 뭐 EBS 뭐 이런 식으로 운임에 전가시킬 거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러시아 항구 기항 중단으로 유럽 항만 적체가 예상이 됩니다. 러시아 항구가 러시아에 어디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또 지도를 준비했죠. 페테르부르크 정도만 알아 제가. 뭐 빨간색이 이제 러시아 항구고 러시아 항구. 노란색이 우크라이나 항구입니다. 차 위에 지도에 글자 써있죠 그죠? 상트 페테르부르크. 저기 이제 영어로 하면 세인트 피터스버그. 표트르 대제가 저 도시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성 표트르라는 뜻이잖아요 저기가. 저게 소련 시절에는 예. 이름이 뭐였죠? 저게 아마 레닌그라드. 역시 또 우리 또 조간이 또 뭐 무역이면 무역 상식이면 상식 얼굴 부족함이 없어. 얼굴 빼고 다들.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칼리닌그라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기 저 보면은 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폴란드에 둘러싸여 있는 저만큼이 러시아 땅이더라고. 네, 러시아 땅이에요. 왜 저렇게 또 러시아 땅이 이렇게 분리돼 있지? 저기 아마 독립할 때 저렇게 벨라루스랑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렇게 독립을 했는데 나머지 땅이 저기 남아가지고 저걸 러시아 땅으로 들어갔을 텐데 저기서 아마 그 올림픽이나 예전에 그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가 저기서 한 경기 했을 거예요. 저기 저쪽 동네에서. 아 그래서? 네. 잘 모르겠네. Anyway, 하여간 저기가 칼리닌그라드라는 항구고 네. 여 밑에 지중해 흑해에도 하나 있죠. 그죠? 네. 저기가 뭐냐 그러면 노보로시스크. 노보로시스크. 그래서 지중해로 올라가는 항구는 노보로시스크고 네. 유럽에서 들어가는 항구는 칼리닌그라드하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러니까 세인트 피터스버그가 전통적인 항구였고 최근에 이제 칼리닌그라드로도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네. 요 세 항구가 지금 봉쇄가 된 거죠. 궁금한 게 있어요. 칼리닌그라드로 들어가게 되면 물건 어떻게 날라요? 내륙으로 철도 타고 쭉 가잖아요. 내륙으로 철도 타고 들어갔는데 리투아니아랑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네요. 그럼 벨라루스 오겠죠. 벨라루스랑은 저게 바로 저게 연결이 안 돼 있을 건데. 아, 따지지 마. 그냥 철도로 가 그냥. 철도로 간다고. 통과시켜 주지 마. 아, 몰라. 리투아니아야. 몰라. 하여간 저렇게 이제 주요한 거 세 개인데 네. 사람들이 저 노보로시스크 항구를 잘 몰라요. 네, 노보로시스크가 저 이제 남쪽에 있다 보니까 네. 농산물도 저기서 수출을 많이 한대요. 그다음 이제 노란색 저게 이제 오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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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데사에 얼마 전에 이제 그 폭탄 떨어졌잖아. 네. 그래서 또 저기도 배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배들이 안 들어가니까 저기 그동안 실었던 화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환적이 안 되고 이제 저기는 메인 포트가 아니라서 이제 그 모선은 안 들어가고 보통 다 피더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제 피더는 저 세인트 피터스버그나 칼리닌그라드 같으면 함부르크 저 옆에 함부르크 보이죠? 네. 함부르크 저 잘렸는데 암스테르담, 네. 뭐 또 브레머하벤, 뭐 저런데 이제 다 내려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항만 자체가 생기겠죠. 생기겠죠. 저 노보로시스크나 오데사는 이스탄불이나 뭐 그 근처 터키 항구에서 많이 환적이 되는데 네. 저기도 컨테너가 잠기겠죠? 그렇겠지. 얼마 전에 내가 이제 FOB로 저기 그 노란색 옆에 보면은 몰도바 보지 몰도바. 예, 몰도바. 몰도바 가는 항구를 하나 실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가냐 그러면 터키에 내려가지고 네. 피드를 타고 우크라이나 항구로 들어가요. 네.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몰도바까지 트럭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싣고 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메일이 왔어. 터키 항구까지만 가고요. 네. 거기서부터 엔드 오브 보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리아 막 그쳐가지고 가야 돼요? 루마니아 그쳐. 그러니까 이제 엔드 오브 보이지라는 거는 거기서 끝. 항해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비엘 리미냐까지 나와 있잖아.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할 경우에는 선사에서 네. 항해의 동식을 선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바이어가 물건을 네. 가져가야 된다. 보험 들어놔야지 그러면. 저 과약관을 들어놨으면. 그게 FOB니까 시판은 네. 뭐 상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바이어가 보험 들었으면 비용이... 보험 들었으면 그게 보험에서 커버 됩니까? 예, 네, 보험에서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 사태로 보험회사 돈을 많이 보겠네? 어차피 보험회사는 뭐 그 일 생기면은 뭐 물어주는 거니까. 이게 아니, 일 안 생기면 보험회사가 돈 많이 버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운반 약관이라는 약관이 있어요. 협회 저가 약관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담보 위험으로부터 위험으로 인해가지고 그 원래 목적항이 아닌 어떤 특정한 항구에서 운송이 종료되게 되면 그 당초에 그 목적항까지 운반하는 비용을 보험사가 이렇게 와. 보전해도 있고. 그러니까 보험을 잘 들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근데 FOB이라 가지고 네. 보험 안 들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수입상 이제 자기가 알아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근데 몰도바로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은 뭐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했을 거고 뭐 개념이 없으면 안 했겠죠. 아니 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요 네 항구가 네. 배가 안 들어가니까 유럽에 있는 그 메인 포트들이 아마 이제 적체가 발생할 거다. 이것도 또한 운임이 올라갈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에 이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데가 또 적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저기 그 페테르부르크 저쪽은 그 메인 항구 아니에요? 되게 피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큰 배는 안 들어가지. 큰 배 못 들어가요 저기로? 저 꼬불꼬불해가지고 들어가겠네 저기. 아니, 그니까, 네. 이, 뭐, 내가 이제 항해와 관련된 거는 뭐, 잘 모르지만, 네. 배라는 게 이제 항상 효율성 따지잖아. 그렇죠. 저 부스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면 저기 화물이 많아야 된다고. 근데 저기,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규모 자체가 꽤 큰 나라인데, 저기 항구라고 있어봐야 저기 그 모스크바 쪽으로 들어가는 거, 상트페테르부르크 저기밖에 없고, 요 밑에는 또 너무 멀잖아요. 내가 알바 아니고, 하여튼 메인 배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항만 시설도 잘 돼 있어야 되지. 요즘 뭐 거의 만 TU, 뭐 만 오천 TU, 뭐 이만 TU 이런 배들인데, 그런 배들이 접안했을 때 붙을 수 있는 그 기반 시설, 그 다음에 그 겐츄리 크레인 이 팔도 길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돼 있어야지 배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하게 화물만 오면 배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 항만시설 정비나 열심히 하시고 그 나무 나라 쳐들어가고 그런데 그 정치적인 말 하지 마세요.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기 전에 저 노란색 저 오데사 하면 생각나는 영화 뭐가 있죠? 전환 포테킨. 모르는 게 없어. 전환 포테킨 하면 또 뭐가 있죠? 아니 그 이상한 계단에서 그 어린애 계단 그 계단에 그 유모차 쭉 내려가는 거 두두두두 떨어지면서 사람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또 이제 다른 영화들에서 이렇게 차용했잖아. 그게 저, 그 뭐야, 그, 갓파더, 대부에도 나오지 아마? 대부에 그게 나온다고? 대부에도 총 쏠 때, 유모차 탁 밀고. 그 대부에 걔네들은 이자 몇 프로 받아요? 그래서 그, 아주 또 유명한 게 또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영화사상 아주 유명한 그게 이제, 그 전환포테킨이 유명한 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몽타주 기법을 최초로 사용했다. 몽타주 기법이 뭐냐? 묻지 마세요. 그 참, 그 영화 그 되게 오래됐지. 1930. 무슨 영화. 나 그 영화 구해보려고 진짜 요즘은 그게 별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 90년대 그 영화 그 구해보느라고 왜냐면 그게 또 이제 그 공산혁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또 약간 금지된 거였잖아. 그래서 근데 그 영화가 아주 중요한 영화라 해가지고 딱 길었으면 구해봤는데 네. 엄청 짧고
내용도 없더만. 왜 나도 이렇게 좀 보기는 봤는데 그거 왜 보지? 그냥 잠깐 보다 말하는 몽타주 기법이면 그러니까 뭐. 영화를 보는 눈이 없어. 오데사의 그 계단신 유명한 거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